어디 보자. 뭘 해볼까? 뭘 해볼까? 뚜루뚜루 안 쓸 거야 너희들. 뚜루뚜루 연운. 이거 각이 나왔죠 벌써. 악마 카타 각입니다. 악마 보석 카타. 보석 카타 보석. 악마 카타 말고 악마 보석. 오 아이템 두 개. 야 이거 매섭게 나왔다. 이거 보석 건틀릭 대 각이에요 이거 지금. 이 자각은 제로네. 이거 놓고 이렇게 가자. 건틀릿이 어울리는 애가 틱당 들어가는 데미지 브랜드 막 튕기고 튕기면서 이게 각각 그 퍼센트로 들어가요. 치명타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. 카타리나 같은 거 그거 위주로 해볼게요. 카타나 아우솔. 미포는 하고 싶은데 미포도 5코짜리라 뽑기가 너무 어려워. 애가 2성은 찍어야 되니까. 모든 5코들 모든 건 아닌데 5코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낮은 애들이 많아서 뽑기가 어려워. 일단 카타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. 아예 사기사 가면서 원카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. 그분은 사지 말죠. 총잡이는 이번 판에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분 사지 말고 이렇게 라인업 가서 보석 건틀릿 받고 연운 받고. 야 이거 템프 성능 실험. 그브 대 트타 vs 카밀 대 워윅. 내가 진 것 같은데? 역시 연패 귀신. 16, 17, 18, 19, 20. 대신에 아무것도 못 사. 이거 좀 센데 근데? 나쁜 선택일 수도 있어. 오케이 센 애 만났다. 제발 강하게 때려주세요 제발. 지식계 일단 있어요. 찾을 건 카타만 집으면 돼요. 베인 3타에도 그거 터질까? 베인 3타에 터지나 확인해보자. 보석 건틀 고정 피해라. 안 터지는 것 같은데? 야 얘들 악마잖아. 잠깐만. 아트록스? 일단 모르가나 쓰고 싶어요. 일단 모르가나 쓰고 싶고. 이거 얘한테 줘야 되나? 잠깐 써볼까? 오 약한데요? 진짜 약한데?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약한데? 나 이거 잡을 수 있을까? 그게 걱정이네. 표창에 모든 걸 걸겠어. 와 집불도 데미지 안 들어간다. 야, 돈 한 번에 먹는 게 은근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별로 구린 것 같기도 하고. 유미까지? 에마시아를 위하여. 이거 가능해? 이거 가능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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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678. 이게 답인가? 사악마? 사악마 한다고 지금. 학살을 택했지. 녹서스 뚝소리라. 깰까 그냥?
사기사 깨볼까? 메이지 넣으면은 딜 증가되잖아. 40%. 아 근데 제국 안 발렸어. 뒷라인 녹일 것 같은데 그래도. 응 하나 녹였어. 할 수 있어 카타리아! 묻혔냐? 어 묻혔다 이겼다. 카타 2성 찍으면 개트럭일 것 같은데? 아 리롤 굴리긴 아까운데. 이럼 사기사지. 특패 일단 잠깐 팔아놓고 다른 메이지 넣자. 얼떨결에 다리우스 3성 나올 것 같은데요? 아 이거 패치해주면 좋겠어. 그니까 카타리나가 돌다가 이제 대상을 다 잡았으면은. 와 딜 실화야? 이거 설마 이기나? 이겼는데? 자 곡궁 하나 있죠. 이거 드레이븐 집을게요. 아 왜그래. 아 사람 맘 졸이게 하네. 아 진짜. 이게 일단 세 보이거든? 일단 이게 세 보이긴 해요. 아이템은 안 줄게요. 이거 피바라기도 줄 수 있으니까. 내가 은근히 나 센 것 같아. 어쩌면 나 강할지도 플래그인데 약간? 그니까 사제국은 지금 노릴 수가 없잖아요. 그니까 좀 후일의 얘기고. 나 리롤을 엄청 많이 굴렸어요. 그래갖고 제가 지금 파워가 없어요. 그 4-1 때 리롤 굴릴 파워가 없어. 레벨업 하고. 그래가지고 아싸를 여기서 두 분 아니 다리우스 3성을 찍고 가던가 카타 2성을 찍던가 해야 돼. 하 이거 또 있잖아. 제대로 2성이 찍혀야 되는데 2성이 안 찍히고 있어. 너무 얄궂다. 이거 뽀삐도 버릴 생각 할게요. 이거 뽀삐 안 쓸 것 같은데? 여기는 카타 돌면 이길 것 같은데? 이거 아트록스도 있고. 아트록스 3법 써봤잖아 심지어. 와 아트랑 콤보 실화냐? 이겼네. 카타 요즘 사기사에다 카타 하나로 잘 쓰긴. 오 여기도 있네. 여기는 약간 나랑 아이템이 달라. 나 2성이긴 해. 이거 다음 턴에 사악마도 되고 드분도 되고. 기사를 뺄까? 이 선수 과감해요 판단. 여기서 검사까지?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. 어차피 시간 없어. 아. 아이템을 어떻게 줄까요? 이거 아니 모렐 주기가 카타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단 말이지.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. 이렇게 가자.
이거 브랜드 얘 가르고 그냥 얘한테 이거 아니야. 카타 널 믿는다. 이게 일성딜이야. 이게 일성딜. 아니 삼질국이 괜찮은 게, 그러니까 뭐냐면 뽕을 받잖아요. 세 명 중에 한 명이 받는데 드분이나 카타만 받으면 돼요. 둘 중 하나. 그래가지고 나쁘지가 않아요.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돼서 상관이 없어. 상관이 뽕은 어차피 한 명이야. 이거 7렙에서 돈 쌓아서 리롤 할 거예요. 8렙 안 가고. 이제 저렇게 분산 배치하면은 조금 카타가 놀긴 하는데 우리 드분이 해결해 주겠지. 악트랑 좋다 좋다. 아따 이쁘다잉. 카타 빼고 다 나왔네. 드분이랑 드분이랑 브랜드랑 카타 빼고 다 나왔네. 어떻게 이렇게. 아 다리 빼고 잠깐 상검사. 어? 그거 괜찮. 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기사 너무 집착했다. 아 그게 맞는데 이거는 제 실수가 맞습니다. 이거 괜히 말 나올까봐 하는데 이건 제 실수가 맞아요. 그거 생각 안 했어요. 뭐 먹을 만한 게 없냐? 자벨 갑바? 자벨 갑바? 가엔? 갑바가 나쁘지 않지. 아 이게 맞았어요. 이거는 조금 아깝다. 더 이득 볼 수 있는 거였는데. 배치 좀 파보죠. 이거 카타 왼쪽 배치해야 돼요. 왼쪽으로 점프하게 해야 돼. 맞았죠? 대충? 사야생의 20원가? 저거 못 잡나? 아유 순간 놀랬잖아. 카이사는 쓰레기! 여기 카타도 만만치 않아. 아 이 집 카타가 매수한다. 잠깐만 저분이 제 집 카타 매수해요 자꾸.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아니 나는 삼성 노리는 것도 아니고 희성만 찍으면 되는데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? 허허 욕심이 과한데. 까까바다 까까베. 카타리나 또 찾은 건 아니지? 아 진짜 이성만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하다. 아, 좀 제발. 그리고 법사를 뭐 쓸까요? 법사? 남은 하나 법사 투패도 괜찮긴 한데 투패 만화 채우는 게 브랜드밖에 도움이 안 되니까 조금 아까워. 에? 오케이 오케이 딜 다 뒀어. 자. 아, 왜 이렇게 약하지? 아, 이거 8렙 찍어야 되는데.
내가 생각했을 때 2성 카타보다 2성 카타보다 1성 카타가 딜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? 왜 그러지? 허허 이상하다. 광역 광등 혹은 BF 한 턴에는 안 죽겠죠 제가? 배치를 좀 한 턴에 안 죽겠지? 레벨업에서 상검 가자. 여기 데캔 나와가지고 보석 장갑 저거 딱 활용하면 진짜 좋은데. 믿을 건 브랜드고. 수명타. 진짜 레벨업 해야 돼. 레벨업을 하고 리로를 골립시다. 모두 계획된 거야. 방금 전에 말이야. 제발. 약한 애다. 와, 진영 너무 이쁘다. AD 261 드레이븐 완성템 드레이븐이나 브랜드한테 올리는 거 하나만. 김행도 좋아. 김행도 좋아. 김행도 좋지. 아트 주자. 이 기사 억지로 맞췄다 진짜. 아싸리 데캐 떴으면 진짜 브랜드한테 줘가지고 뽕 몰빵할 텐데. 정성을 담아서 리로를 하면은 들어주실. 분명히 높. 흥. 흥이다. 아 여기 배치 이쁜데? 내가 궁 아트 궁각 너무 이쁜데? 야 근데 1등부터 6등까지 피가 왜 이러냐? 좀 오오 살 떨려. 야 약간 진짜 그거다.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. 아 또 아트 뛰었어. 여기 왜 연속으로 만나는 거야. 오 근데 치명타 터졌다. 브랜드 치명타 터졌다. 근데 내 아트 어디 갔어? 있구나. 아 이겼다. 아 해쳤나. 오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다. 조심해. 아 홍철이 미친놈아. 아 홍철아 왜 그래. 배치는 이겼어. 배치 이겼어. 아 이겼다. 아씨 카타 손절해서 이겼다. 어 카타 망할 새끼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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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